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살아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보고 다들 재벌 금수저다, 은수저다, 저 숟갈도 없었어요. 흙 중에 흙, 진흙수저입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거든요. 감성팔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예, 중학 1, 요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신문배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방학만 하면 노가다, 그때 당시에 6만 5천원 받았었는데 또 소개비 5천원 띄워주면 6만원 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이제 알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도 그냥 내 운동화 하나 사고 싶다, 내 옷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알바를 자주 했었고요. 용돈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대학교를 이제 제가 체대를 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4년 내내 트레이너 생활을 다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도 트레이너 생활을 했고, 하지만 저는 4년 장학금을 다 탔어요. 풀은 아니고 막 반에 3분의 1 뭐 이 정도씩 이렇게 성적 장학금을 다 타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되니까 항상 트레이너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놀기도 좀 많이 어떻게든 놀았어요. 제가 현명한 거 아닌가요? 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어쨌든 단 하루를 쉬지도 않고 일을 했고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도 일을 하다가 말년휴가 때 나와서 또 알바를 구해서 제대한 다음날에 바로 또 일을 하러 떠났어요. 강원도로 캐디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막 캐디를 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는 그래, 내 적성에 맞는 헬스장을 하자, 트레이너가 되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23살 때 꼬마 트레이너가 됩니다. 그때 매일매일 나가서 찌라시만 뿌렸어요. 이렇게 맨날 찌라시만 뿌리다가 아는 얼굴 말하고 슉 숨고, 누가 내 아는 사람 지나면 뭐해? 아니 그냥 나 오늘 그냥 알바 좀 하고 있어. 엄청 쪽팔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매번 전단지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업을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삼성동, 역삼동 이런 데서 이제 영업을 뛰었어요. 망영업이라고 이제 옛날에 숙이라는 거 있어요. 숙이, 이렇게 손으로 카드 긁는 건데 이거를 들고 건물을 탑니다. 이렇게 건물 위에서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나무 사무실에 들어서 안녕하세요, 스포츠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헬스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오 헬스! 이럴 줄 알지, 나가! 나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만 쫓겨났어요, 저.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성공을 해야 그 성공한 금액이 10%를 받거든요.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했죠. 그때가 영업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철판 깔고 강남을 막 휘젓고 다녔으니까. 매번 지하철역 앞에 나가서 찌라시 뿌리고, 시간 나면은 건물 돌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 받아오고. 그래서 제가 1등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학업에도 또 열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계속 이렇게 영업만 하면서 살 순 없다 하면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생리학 전공이었는데 나도 운동 처방사가 돼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익 학원도 다니고 이제 대학원 갈 준비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트레이너로. 그래가지고 이제 레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헬스장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장도 20대였는데 40평짜리 조그만 PT샵에 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트레이너가 14명, 15명 이러더라고요. 가르칠 곳이 없어서 복도에서 레슨을 했어요. 월 매출이 7천이 넘더라고요. 대박, 이 일인가? 저는 그때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긴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10명을 인턴으로 뽑아서 1명 정도 채용을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 동안 또 인턴을 해야 됐거든요, 차비만 받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초봉 받아봤자 그때는 이제 한 3천 받을 텐데, 그런데 내 눈앞에서 저 20대짜리 나보다 2살 많은 형은 월 매출이 7천, 자기 혼자 4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를 계속 바꾸고, 이거다, 헬스장이다. 그 와중에 초기 자본금이 많이 안 드는 PT샵을 차려야 된다, 그 각오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저축을 했어요.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요. 그때 하루에 레슨 기본 열몇 개씩 하고 새벽 3시까지 찌라시 돌리고, 새벽 3시까지나도 사장이 집을 안 돌려보내 자기랑 야식 먹자고. 저는 그리고 또 아침 9시에 수업하러 나오고, 그 생활을 한 3년 했나?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엄청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저축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갑자기 돈이 모인다고 PT샵을 차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회장님 레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헬스로 개인 블로그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로 비서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장님 홈트레이닝을 부탁한다고, 대신 면접을 봐라. 그래서 5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중에 제가 뽑혔어요. 그때 제가 회당 30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두 달간 다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젠 차려야겠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가난하기 때문에 뭐 손은 못 벌려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적금 다 깨고, 여동생 적금 대출 받고, 엄마가 들고 있던 적금 대출 저 모은 돈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제가 최소 금액으로 드디어 분당에 쬐끄만 PT샵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제 빚만 지고 시작을 한 거죠. 단 한 달이라도 실패라면 망해. 그 정도. 그때는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직원 두 명 데리고 삼각김밥 먹고 새벽에 컵라면 먹고 그랬는데, 정말 밥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요. 왜냐면 항상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장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해서 헬스장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살려고 또 헬스장 하나를 팔았죠. 지금은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헬스장 두 개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쟤는 뭐 운이 좋았겠지, 아, 쟤는 또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그런데 요즘은 노력한다고 뭐든지 안 돼요. 잘해야 되거든요. 노력도 해야 되고 잘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요, 행운이 온다. 그 행운은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와요. 그때 한 번을 놓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모든 행운을 다 잡았거든요. 그 행운을 잘 잡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 전 이거 잘 잡은 건지 아니면 반만 잡은 건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제가 어제 뭐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헬스장을 20대에 차리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오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도 빚은 엄청 많아요. 근데 빚도 재산이에요. 우리 20대 덜렁이 분들도 뭐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럼 일단 열심히라도 하세요. 그럼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분명 한 번 이상은 찾아와요. 그거를 다 캐치해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거를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가 되었고,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 훨씬 더 돈 많고 부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큰 행운을 잡았겠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원래부터 금수저인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금수저 은수저 아닙니다. 진흙수저입니다. 그냥 열심히 잘하고 해서 여기까지 좀 왔고요. 어쨌든 앞으로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광고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소속사 이런 데서 제의도 들어오고, 이 모든 게 어떤 행운의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 행운 중 하나를 잘 잡는다 보면은 또 더 크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또 출근해야 되는데, 하, 피곤하다. 어쨌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어? 결국은 구독, 좋아요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우리 덜렁이 분들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 다 같이 큰 행운을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일단 로또를 사러 가볼까? 렛츠고! 크, 제퍼리였습니다.